많은 분들이 댓글에도 뭐 사람들은 교장 선생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들 하면서 영화관에 나왔다는데 다들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걸 인정 못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정권하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이재명 대표를 괴물로 보든 윤석열 대통령을 괴물로 보든 전 그거보다는 지 자식을 괴물로 만드는 부모들이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교수님한테 당신 자식이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하사받고 약을 먹으면서 그냥 그 괴물 행동이 없는 채로 그냥 조용한 아이로 학교를 다니고 하면 또 부모들은 꾸역꾸역 그 약을 계속 먹여요. 그런데 상태가 더 나빠져서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 됐을 때, 아픔 해방병원에 왔을 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냐고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데, 케이스가 워낙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한 케이스에 꽂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해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런데 우리가 정상 혹은 질병이라고 환자를 그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순간 의사는 의사가 아니라 괴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각 개인의 이야기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각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해야 한다고 아, 생각해요. 그럼요. 두리뭉실 다 뭉뚱그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박사님 질문을 한 케이스에 꽂혀가지고 대답을 하게 됐네요. 그러게요, 그러게. 각자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댓글 창에서는 참 놀랍게도 엄마를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엄마의 질문 이래가지고 올려주셨어. 우야꾸님이 진짜 우야꾸 이 상황을 우야꾸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고? 대학병원에서 조현병이라고 해서 약을 먹였는데도 왜 낫지 않을까요? 조현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해서 약으로는 치료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아픔 해방병원 의사 선생님,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약으로 확실히 조현병 환자가 만들어진다고 보지, 약을 먹고 조현병에서 나았다? 저는 제 20여 년간 의사 생활 중에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조현병이라고 병명을 부여받았을 때 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저는 확실히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정말로 누가 봐도 정신질환자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의사 선생으로서의 임상적인 경험과 모든 공부했던 지식과 이걸 다 봤을 때, 소아청소년애한테 정신병이라고 이 특히 조현병이나 이렇게 병명을 붙여가지고 약을 처방을 해서 그 아이의 행동을 바꾸거나 그 아이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 아이를 확실한 정신병 환자로 만드는 일이지 결코 맞아요. 그 아이의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거나 아이가 어떤 이름의 병명을 붙인 거를 치료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예, 심지어 그 약을 부모의 손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끌려가서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당하면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먹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 아이를 관찰했을 때 분노해요, 분노. 아니, 그러면 지금 의사 선생님은 아나키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그렇게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약을 끊었을 때그 아이가 회복되는 것들을 부모님들과 같이 보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 약을 끊게 하고, 그렇죠. 아픔 해방 김 원장님의 나름대로의 처방 방식 또는 치료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그 아픔, 마음의 아픔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그 병에서 해방, 병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를 많이
지켜봤고 또 그런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엄마가 대학병원 간호사세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그 시험 수능 시험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인 엄마는 대학 내에 소문이 퍼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동네 정신과 두 군데를 다니시면서 약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동네 정신과 선생님들은 그래도 대학병원 한번 다녀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가셔서 약을 처음 처방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그 아들도 되게 착실이어가지고 대학 교수님이 준 약은 먹여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믿고 그 약을 1년 넘게 먹이는데 증상이 좋아졌냐? 아니요. 시험에 실패하고 군대에 가게 됐는데 군대에서 거의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약을 먹어가지고 상태가 좋아지기는 그냥 나빠지거나 네, 맞아요. 이 더 나아지는 가능성은 조금도 없어서 병원에 이제 오게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스토리는. 네, 맞아요. 항정신병 약물은 현행 법률로도 마약류로 관리되는 약들이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다 약을 처방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약을 처방하면 안 된다 그걸 알게 되신 건가요? 되게 궁금하다고 댓글에 딱 그렇게 질문까지 올라왔어. 놀라운 질문을 해주시는 이 동그리님. 와. 그냥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5년 뒤, 10년 뒤 내 환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미안하고 부끄럽고 싶지는 않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죠. 약을 먹어서 증상이 없어지지 않거나 더 악화되는 증상이 나오는 것 네.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심지어 새로운 것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 환자들은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약은 마음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약은 신체에 작용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정신과 의사 아니라 정신과 의사 할애비더라도 의사는 신체의 아픔을 치료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이름을 정신이라고 갖다 붙여놓고 마음의 아픔을 치료한다고 하는 그 약간 야발 같은 사기술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분들이 그래놓고 신체에 작용하는 약을 사용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지금 그 비즈니스 활동을 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환자를 보시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마음의 아픔을 뇌의 문제라고 치환을 해버리고 그런데 그 뇌에서는 MR을 그렇게 많이 찍어대도 뇌의 문제라고 할 만한 증거조차 거의 없고 지금 놀랍게도 정신과 약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았을 때 훨씬 회복의 기회가 올라가요. 그렇죠.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았을 때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가 더 회복되고 나아진다라는 것을 본인의 환자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그래서 지금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자기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할 수 있고 더 낫게 할 수 있는 이 단순하고 간단한 길이 있는데 조현병을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낫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아, 그거는 마치 아토피를 불치병이고 난치병이라고 그렇죠. 해서 무조건 스테로이드 전구를 사용하든지 뭐 좋다는 약을 다 갖다 붙임으로써 실제로는 그 정상을 계속 유지하거나 악화시키는 그거하고 똑같은 네. 치료 논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아토피는 불치병, 난치병도 아니고 다 치료가 되고 조현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왜 어떤 걸로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혼란스러웠는지를 같이 읽어나가면 그들이 그들 삶을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문제없이 이해받아서 그러면 그것도 마치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병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맞아요. 치료하느냐에 달렸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치료자의 믿음 또한 그러니까요.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환자를 이해조차 하지 않은 채 질병을 치료한다고 달라드는 그 행위가 저는 인간 백정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건 단순히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맞아요. 의사들의 환자의 아픔에 대해서 의사 본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환자의 병을 보는가 또 치료하느냐 달린 문제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제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가, 또내 앞에 있는 환자의 아픔이나 병을 나는 어떤 믿음으로 보는가, 나는 그 자세로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자 약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병에 대한 지식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저도 치료가 되지 않는 난치병이 나오고 불치병이 맞아요. 나오고. 병식이 있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병에 대한 지식에 환자의 증상을 끼워 맞추듯 진단하는 그들은 점점 괴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병 환자를 치료한다는 의사들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치료가 되려면 병식을 가져야 한다. 정신병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고 열심히 말합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차마 말하기 어려운 것을 악기로 후 하고 불어내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 믿는 교장 선생님과 그리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음 읽기를 공부하기 전에는 여기 선생님이 틀린 글자 찾는 이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그렇죠.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새로 나오면 제 취미가 거기서 틀린 문장들을 싹다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 맨날 2, 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는데 교과서가 틀린다는 생각을 잘안 하시는데 이게 틀린 군데가 100여 군데 넘게 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돼도 그 부분이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러게. 그렇게 집착하면서 교과서를 읽고 읽고 또 읽고 업데이트를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동료나 선배, 후배 의사분들이 공부할 게왜 그렇게 많아? 너왜 이렇게 책만 봐?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살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봐야 할건 책이 아니라 내 앞에 환자, 내 앞에 환자의 믿음, 질병에 대해 갖고 있는 그 믿음, 삶에 대해 갖고 있는 그 믿음, 그걸 봐야 된다는 걸 이제 알고 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환자가 먼저 자기 삶을 포기하기 전에는 불치병, 난치병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많은 분들은 마치, 아니, 정신병이라고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이 진단했어. 그리고 거기에 정신과 약을 처방을 했는데, 그거를 끊으라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네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약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신 자녀의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병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걸 약으로 치료한다라는 믿음으로 하신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믿고 사시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뭔가, 이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는가 측면에서 보는데, 약은 이 아이를 더 스스로 족쇄에 묶여있는 마치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상태로 밀어넣는 거지. 결코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왜 살아야 되고 또뭘 해야 되는가를 알수 있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그걸 당장 끊어야지. 그러니까 전에는 어사일럼, 폐쇄병동이나 거의 감옥 같은 데다 환자를 가두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약으로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훨씬 더 싸게. 그렇죠. 그렇죠. 약을 끊는 것이 살리는 길입니다라고 할때 의사 선생님으로서 그 이야기를 본인의 진료 경험으로 또그 결과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지금 댓글에 의사, 환자, 보호자가 자기 마음을 볼수 없을 때 병명이라는 절대적인 답, 범인을 찾고 보고 싶어 하는. 와.
아까 거기에 첨언하자면 자기를 의심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답이 뭔가요?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욕망, 자기의 마음을 읽을 줄 알게 된다면 정답은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간다는 걸, 얼마든지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읽을 줄 알게 되면 자신의 삶을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 끼워 맞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행동에 옮겨 나가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신을 찾아가고 자기답게 살 길을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 무엇보다 가치 있으며 반드시 성취감을 느낄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읽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황심소가 여러분의 그 첫걸음을 함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까지 황심소와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은 드셨죠? 요즘 고등학생 아이들도 부모님 없이 혼자 정신과 가가지고 자기 불면증에 시달려요. 불안장애예요. 저는 아무래도 ADHD인 것 같아요. 저는 사일런트 ADHD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을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돼서 병원에서 약 받아가지고 먹고 있어요. 실제로 이 재수생이 고등학교 3학년생이 저한테 상담하러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누가 공부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약을 먹어서 더 공부하기 힘들어지면 그 약을 먹어야 되겠니? 약을 끊어야 되겠니? 아니 그런데 약을 끊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약을 갑자기 끊으면 무슨 현상? 재발한다고 그러고 금단정세가 있대요. 그래서 서서히 끊으라고 다 이야기하던데, 의사 선생님도 그러던데. 그렇지. 금단정세라고 할 때는 어떤 약을 먹고 이상하게 된 사람한테 적용되는 용언지는 아니? 마약. 마약을 먹는, 복용했던 사람들한테 금단정세로서 그런데 네가 약을 끊으면 금단정세가 일어날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의사 선생님은 나한테 마약과 같은 약을 줬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너 아니? 아니 어떻게 정신병약이 마약이에요? 그건 정신병약은 내 마음을 치료해주는 약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 자기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는 마치 불신지옥, 예수천당 하는 그런 분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 알까요, 우리? 자, 자기 마음을 찾는다는 거, 자기 마음을 잃는다라는 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정권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첫 걸음이다. 나는 그 믿음에서 직접적인 정치 이슈를 언급하지 않고 지금 살아남아야 된다. 각자 도생의 이 상황에서 처절하게 살 길을 찾는 방송이라는 거, 그거부터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괴물. 이 영화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생생하게 느끼게 됐어. 아침에 병원 오픈하면 벌써 60명이 대기를 하는 이런 병원에서도 그 정신병 약이 아닌 방법으로 얼마든지 치료를 잘하고 있을 수 있고, 뭐, 소위 말해서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하는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계시는 김원장님을 모시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아이를 이 정신병 환자로 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까지도 읽어주면서, 저로서는 거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이 환자 치료를 하신 이 사례를 2023년 마지막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의사 윌리엄 오슬러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환자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고민하지 말고 그 병이 어떤 사람에게 생기는지 고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의사를 찾아오면 의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병에 환자를 끼워 맞추지 말고 그 사람의 직업과 환경, 영양상태, 위생 등 그 사람 삶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라는 의미였답니다. 환자의 병은 어떤 외부나 내부의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가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외부, 사회적 환경, 사회적 신분이나 역할에 초점을 두어 환자를 파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답니다. 오슬러가 살았던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영혼과 같다 라고 믿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100년이 흐른 지금 현대의학을 공부한 요즘 의사선생님들 역시 당시의 의사선생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오는 환자들을 자신이 알고 있는 병, 병에 대한 지식에 끼워 맞춥니다. 환자의 신상이나 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 가진 믿음이나 자신의 삶과 아픔에 대한 믿음은 조금도 살펴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의사 선생은 환자의 몸만 보려 하지 환자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마음의 아픔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몸의 아픔과 다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의 아픔에 우울증, 조현병 등 마음과 관련된 이름을 붙이고서 이것을 모두 뇌신경 혹은 호르몬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몸, 신체의 이상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자극을 주고 몸을 지배하는 약을 먹으라 합니다. 아니, 약이 최선의 대책이라 주장합니다. 의사들은 자신의 역할이 신체에 작용하는 약을 처방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믿고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겪는 마음의 아픔은 결코 몸의 아픔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구분해야 하겠죠.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마음의 병이라면서 그럴듯한 병명을 붙이고 몸을 자극하고 통제하는 정신과 약을 처방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현대 정신의학은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황심소에서는 영화 괴물에서 시작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아이 마음의 아픔을 두고 정신병원을 찾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100년 전 윌리엄 오슬러가 강조한 말의 진짜 의미를 밝히고 그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본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의 아픔은 정신과 약으로 치료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약물로 인해 마음의 아픔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의사 그리고 심리학자이자 심리상담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황심소에서는 아이들이 마음의 아픔을 약물로 치료하며 더 큰 비극을 경험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알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마음의 아픔에 대해 그리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주인된 마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 더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 대해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